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 이 공기업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산하단체에 장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알박기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재남은 탈원전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탈원전 인사가 같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탈원전 기조를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 가지고 원자력을 활성화하고 수출하고 원자력을 더 팽창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원자력 안전 재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김재남 알아서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나가야 될 텐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김재남은 과거에 간첩이 북한에 보고를 할 때 김재남을 육성해서 반미 대중 투쟁을 지도하겠다. 자, 이러한 1심의 간첩단 사건의 1심의 판결문이 등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재남 동지를 통해 미국 핵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다는 정보 받았다. 이런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지금 여기 와서 또다시 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앉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간첩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간첩에 언급됐다는 이름만 얻어도 공직 부근에도 못 가고 숨고 다니고 또는 잡혀가고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젓하게 이 간첩 보고서에서 등장하고 김재남을 육성해서 반미 대중투쟁에 지도하겠다라는 1심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도 버젓하게 이렇게 원자력 안전재단 이런 공적 기구의 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재남은 탈원전론자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 문재인이 임기를 불과 석달 남겨둔 지난 2월 달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돼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자, 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07년도 1심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자, 1심의 주범인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김재남 이사장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옵니다. 자, 1심의 사건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입니다. 마이클 장과 함께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당, 그리고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서 국법법 위반 혐의로 복역을 했던 사건입니다. 미국 국적의 마이클 장은 조선 노동단에 입당해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서약한 인물이기도 하고 2007년도입니다. 4월 16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 등의 혐의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내린 1심 판결문에서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건 보고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김재남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자, 김재남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 핵심으로 육성해서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자, 중국 방문 시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대로 김재남에게 장군님의 위대한 고향, 여기 장군은 김일성입니다. 위대성 고향하고 백두산 3대 장군 사상 등을 집중 교양시키도록 지시한다. 자, 조직에서 김재남 동지를 통해서 미제의 핵 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김재남이가 그야말로 남한의 고정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런 인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고 또 여기 말하자면은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김재남이 북한 간첩의 포섭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재단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분석을 지원하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연구 기금도 관리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김재남은 신한울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등의 이력 때문에 임명전부터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업무 관련 객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정부 기관장이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도마에 오른 만큼 김재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전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고정 간첩, 북한을 위해서 활동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이 이 중요한 기관에 장이 되고 있다면 하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보고서, 기밀, 이런 것들을 마구 북한으로 빼돌려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간첩이 지금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김국성이라는 북한의 정찰총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탈북한, 이 김국성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는 청와대부터 간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관공, 운전기사, 자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업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간첩으로 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배관공이 가스 하나 터뜨리면 그 전체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해칠 수 있는 이런 노하우,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이 윤석열 정부가 나왔다는 것도 그 안에 곳곳에 도청 장치 또는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시설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국방부 근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 한미 정보 당국의 군사 정보를 이 빼가지고 외부에 줄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놨다라고 해서 발칵 뒤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곳곳에 지금 간첩들의 우리 기관 시설들, 핵심 시설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곳곳에 이런 김재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런 걸 작업하기 용이하게 하고 또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마저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친북 인사, 간첩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사가 지금 여기 청와대도 근무했고 지금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뭐 법을 따질 게 아니라, 이게 뭐 규정을 따질 게 아니라, 비상한 각오를 해서 지금 곳곳에 박혀 있는 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나 또는 그 언론단체 장들이나 여기 안전,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나,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체제를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다시 좌파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트로이 문마처럼 보이는데, 이걸 그냥 임기가 있다고, 그냥 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한 지금 뭔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